조개 종류? 한번 안 찾아봐. 네.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여기다 실수를 했고 칼집이 나버렸고요. 다시 이건 백검 작업은 해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실수를 제가 좀 해버려서. 보시면 전원 켜게 되면 전원이 켜지는 버튼. 하고 위치가 0이 있는 위치인 거고요. 여기가 요 녀석, 여기가 요 녀석, 여기가 요 녀석. 그래도 있으면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기 그래도 있으세요. 네. 깨끗하던 지저분하던 조리시면 되는 거예요. 봐보시겠어요? 네. 예, 0으로 나타났죠? 내가 숫자를 누르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만일에 그릇 올렸는데 인식이 안 하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느냐? 자, 이거부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것저것. 나타나죠. 무슨 뜻이냐? F. 그릇이 인식 안 했어요. 그릇인데도 그릇이 왜 인식 안 하냐? 인덕션용 그릇이 아닌 거예요. 혹시나 싶으면 이 그릇을 가지고 다른 데를 또 가져가 보세요. 또 에러 나죠. 이건 무조건 그릇이 얘는 있어도 안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릇을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까지 다 인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돼. 이렇게 해보니까 띠뚱띠뚱해요. 그럼 그릇이 띠뚱띠뚱한 그릇은 안 될 수도 있고, 이로. 얘도 안 되네. 혹시 되는 그릇 있으시면 하나만 더. 될 만한 아이가. 인식했네. 혹시 모르니까 살짝 물 좀 담을게요. 그릇 타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 타이머가 있어요. 보시면 타이머 00 옆에 밑에가 점이 들어왔죠? 네. 또 점 위치가 틀려졌죠? 점 위치가 틀려졌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위에, 옆에. 쉽게 여기 화고 있는 데 걸 내가 끄고 싶으시면은 누르시면 점이 나타나는데 화고 뒤에 1분 뒤에 끄겠다, 2분 뒤에 끄겠다, 그 뜻이에요. 이 전기를 아예 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 두 개 따로따로 세팅 가능하냐? 가능해요. 위에 거는 다시 3분 뒤에 끄기, 아니, 잠깐.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거는 2분 뒤에, 밑에 거는 1분 뒤에. 꺼지는 것만 봐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 두 개 버튼 먹는 거 아니지? 자, 요거는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 예, 큰 하구로. 꺼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꺼졌죠? 위에 거 이제 꺼지고, 여기 밑에 거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위에 거 깜빡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기다리셔 보세요. 좀 있으면 꺼집니다. 네, 위에 거 2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2분 뒤면 위에 건 꺼질 겁니다. 지금 나죠? 수증기요? 기다려보시면 꺼집니다. 그릇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그릇을 빨리 끓고 어떤 그릇을 조금 늦게 끓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방이 있어야 된다고. 플라스 가방이요? 네. 잠궈버린 기능, 잠그는 걸 푸는 기능, 아예 끄는 기능, 아예 켜는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만지셨을 때 이게 미세하게 뜨거울 수 있어요. 여기는 엄청 뜨겁죠? 여기는 그나마 조금 덜 뜨거울 겁니다. 뜨겁죠? 네. 차이는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느냐, 그릇에 따라 온도 해주는 것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이걸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슬쩍 밀지는 마세요. 왜 그냥 밑에가 오돌토돌한 게 있으면 밀면 민 방향 그대로 기스가 나버리게 됩니다. 잠시만요. 나머지 먼저 작업해 드릴게요. 네.
물티슈나 키친타올 같은 거 있으면 저기 있으면 줘보시겠어요? 네? 물티슈나 키친타올이요. 물티슈 네, 한번 오해만 살짝 닦아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품 예단 상태에서 네. 그게 파손됐거나 찌그러졌거나 깨지거나 기스나거나 그런 거. 이거는 먼지자국이고요. 다른 건 없고 여기만 죄송한데 하루 정도만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칼자국 한번 제 그라인더에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고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타공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수라는 바람에 청구하기도 부끄럽고 그냥 쓰세요. 네? 타공비는 원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바람에 청구하기 그러니 그냥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저도 이거 실수하고 보상해서 죄송한데 이걸 보상해드리고 하면은 참 매꾼 작업하러 온 아저씨도 그랑 똑같이 에폭시 잘 바르고 작업을 하더라도 10만에서 15만원 그냥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 제가 실수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현아! 거기까지 다 그렸는데 본다고 봤는데도 그게 미처 못 봤어요. 5분은 버리면 저기 다시 안 돌아옵니다. 네, 그건 놔두고 가세요. 네. 아, 놔두고 가라고요? 예, 예, 예. 고추, 재현아. 네, 들어와. 아, 고추로 버려버리시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쟤서 이쁘게 생겼는데? 살짝 들어. 여기 사용 설명서 있고요. 네. 야, 너 아저씨가 나한테 안 들었니? 왜 그래, 이놈아? 진짜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너 아저씨가 나한테 따라가자고 데리고 간다, 너. 얘 안 물죠? 네, 안 물어. 야, 아저씨가 이뻐 줄라는데 없어, 여기 먹을 거, 이놈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밑에 저기 키가이드 하나만 가지러 갔어요. 네. 냄새 왔나지? 아이 놀래라 이 씨. 아저씨 놀랬잖아 이놈아. 하자 괜찮아. 야, 아저씨 못생겨서 그러냐? 아니면 아저씨가 너무 잘생겨서 그러냐? 아저씨 못 이길 것 같으면서도 그러냐?
아니 안 물어보지. 세게 그런 거 없어요. 못 놀아지 이놈아. 이거 하고 생각 가야 돼. 다른지 이 모델이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이건 퀵가이드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림 그대로 보시면 1번, 2번, 3번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림 그대로 그림 그려졌고요. 설명서를 이걸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다 안 읽어보시고 안 읽으셔서 이게 제일 쉬운 기능. 말 그대로 0부터 활약 똑같이 그림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네.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성함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품이 파손된 게 없어서 성함 사인 써달라고 그런 겁니다. 보시면 타공비 미천구 고객님한테 칼자국 낸 거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한 번 더 이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다고 작업을 했는데도 칼자국이 조금 한 번 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편도 저 위에 제가 작업하다가 그랜드를 한번 잘못해서 살짝 금 갔어요. 칼자국만 났고 뭐 이게 터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깨진 건 아니죠? 깨진 건 아니고 칼을 직접 그랜드를 슥 밀다가 한번 살짝 삑삑 끊어가 버린 바람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